중에 삼풍대 봉우리인데 이게 대서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인기 좋은 곳으로 지금 병이 나 있어요. 대서의 보물, 보물. 딴 데 주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. 주민들이 와가지고. 삼풍대 숲은 마산 내서읍의 강여천을 따라 형성된 숲으로 약 4,000제곱미터의 규모를 가진 내서지역의 대표적인 숲입니다. 원래는 전통마을의 숲이었는데 1990년대 이후 공원으로 조성됐죠. 팽나무, 말채나무, 느티나무, 해안나무 등 노구수 약 40여 그루가 있는데 삼풍대 숲 최고 재원의 노구수는 바로 이 느티나무입니다. 키 18m에 가지 폭 16m, 가슴 높이 둘레는 4.2m를 자랑합니다. 제로 굽어 있잖아, 그죠? 그럼 옛날 같으면 이 그네가 맨날 달려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네를 타고 있을 텐데. 예. 이 그네를 하면 좀 괴롭을라나, 나무가. 아이, 그네 자리 나무 확실합니다. 여기 삼풍대는 옛날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삼계 동네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숲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방풍의 기능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. 앞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은 뒤에 북산이 앞을 감싸오고 또 이 숲이 죽방염처럼 이렇게 딱 가둬져서 북풍을 상당히 많이 막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청청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낭창낭창하게 휘어지는 가지가 말의 채찍으로 쓰인다 하여 말채나무라 불렀습니다. 입함나무 꽃이 지고 나면 말채나무 꽃이 피는데 가지 끝마다 촉촉하게 피는 하얀 꽃이 볼거리죠. 숲 위에 불규칙하게 갈라지는 무늬 또한 독특한 특징이죠.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궁궐의 조경수로도 많이 쓰이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향나무는 옛날에는 양반나무 또 한양나무라고 하여 아무 곳에나 심을 수 없는 길상목이었는데 이렇게 숲이 될 정도로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 삼풍대의 높은 품격을 말해줍니다. 사실은 저는 2010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 삼풍대가 보이는 화성아파트가 한 곳 보고는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삼풍대가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좋았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새소리가 들립니다, 아침에. 저는 이제 푸른 내서 주민의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. 4월부터 10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푸른 내서 알뜰장터라고 해서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.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각종 행사들을 유치를 해서 이 숲과 함께 여러 행사를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조선시대 이곳에 꼭꼭 사람 나무를 베어가서 통영의 세변간 기둥이나 함선을 만드는 목재로 사용하였고 어리고 굽어 쓸 수 없는 나무들만 남아 현재의 삼풍대 숲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비록 산업화와 도시화로 그 운행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주민들의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잘 보존된 것이죠.
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하여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마을 공동체 공간입니다. 이 둘러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밖이 따끈따끈하고 더운 데 비해서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바람이,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시원하고 좀 편안하고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. 주민들의 뭔가의 아기자기한 이런 공동체 문화가 꽃피는 이런 곳으로 좀 더 발전이 되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산풍대를 잘 가까워 놨으면 좋겠어요. 우리 내소 주민들께서 이 산풍대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잘 보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산풍대가 우리 내소 주민들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아서 후대들에게까지 계속 이제 잘 보존되고 잘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